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빵집? 케이크인가? 치킨이다. 네. 핫도그야, 이거. 아, 핫도그에. 어, 네. 귀여워. 오. 맛있겠다. 붕어빵. 와. 어, 되게 맛있겠다. 어? 이 돈가스? 네, 돈가스. 강아지 돈가스요? 응? 강아지? 아, 강아지 간식 파는 데구나. 우와. 수제 음식. 수제 간식?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네. 저게 다 강아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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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근데 저게 실제로 알코올이 든 건 아니죠? 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오, 맛있겠다. 맘카페 또 제가 정보원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 바른 먹거리. 어, 광고 넣는 거야? 어, 광고 좀 노렸습니다, 제가. 그 수제 간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수제 간식, 강아지를 위한 만들어 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분야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 성장 주세요. 해요. 그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 쓰는 거 전 진짜 아깝게 생각 안 해요. 아이랑 똑같아. 나는 안 해도. 먹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또 건강에 대해서 강아지 건강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수제 간식 만드는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강아지 그 음식에는 네. 그러니까 막 뭐가 안 들어가야 돼요? 맞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는. 뭐, 간 일단 되면은 안 되니까 사료도 안 먹고 뭐 양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포도도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안 음식이라서. 양파, 포도 두 가지요? 네. 뭐, 초콜릿도 절대 안 되고. 아, 초콜릿. 보통 강아지들이 주는 게 다 천연 가루에 뭐 이런 사람보다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라서. 개 음식이 더 좋네요, 저희가 먹는 거보다. 옛날에는 막 사람이 먹는 거 막 다 좋잖아. 치킨 가루는 이걸 넣어요? 네, 단호박 가루 넣고 쌀가루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네. 오, 냄새 좋다. 이렇게 오일 조금이랑 어, 무슨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네.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고기를 갈아볼게요. 고기 다지나 보다. 왜 그래요? 왜 안 나오지? 어? 막혔나? 위로 나오는데요? 어머, 왜 저래? 어떡하지? 역시. 저 기계가 좀 비싸요. 왜? 고장 낀 거 아니야? 저기. 남의 영업장 가서 고장 내고. 죄송해요. 평소에 또 요리 좀 잘 하시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불안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뭘 고장 내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뭐 잡으면은 고장 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네, 마이너스 맞아요. 약간 마이너스 손이라. 어, 맞아요. 나온다. 오. 잘 나오네. 고기로 모양을 잡아서 그걸 가루로 묻혀줄 거예요, 치킨처럼. 건더기를 줄 수 없어서 다 가루와 갈아서 이제 해서. 이거를 치킨 모양으로 잡을 거예요. 네. 뭉쳐서 치킨 닭다리 모양으로 네. 만들어서 가루를 묻혀서 오븐에 구울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야, 이거 사람 음식 해먹는 거랑 똑같이 해먹는구나. 진짜. 날개는 안 될까요? 아, 날개도 괜찮아. 아, 마음대로 만드죠.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 어, 나 친구 이제. 저도 만들면서 집어 먹어요. 저도 하나 빨리 구워서 먹고 싶어. 어, 친구야. 이게 되게 단호박이어가지고 이게 유황 아니 그 뭐더라?
우황이 아니고 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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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황을? 우황 먹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냥 지옥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색깔이 비슷해서 툭 튀어나왔네. 불안하게 하는 날이요. 강황도 강아지들한테 좋아요. 아,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성분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다? 네, 영양학까지 배워서. 대단하다. 성분 신고를 해야 해서. 아, 성분 신고를 다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품목별로 다 해야 돼요. 오, 진짜요? 아, 그런 게. 네. 까다롭네요. 와,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너무 약간 호주조사처럼. 너무 많은 질문에서 죄송해요. 당황스럽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은 당황했어요. 무슨 미신해. 수제 간식은 이제 전문적으로 만든다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슨 오일이에요? 그람이 정확해야 되나? 팁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으신지. 결혼 아직 안 하시고 저 가족 정보까지. 치킨. 그냥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치킨 무 만들어 볼게요. 치킨은 무죠. 무도 만들어? 우유를 먼저 넣고 한천가루를 풀어서 약간 한천가루 불릴 거예요. 와, 신이네. 와, 재밌다. 나 모양만 만드나 봐. 와, 신기하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죠?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 먹어보고 싶다. 붕어빵, 어떻게. 너무 신기한데, 저기? 이게 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있잖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아, 오늘 조금 소주 한 잔 땡기네. 소주가 웬 말이야. 근데 이거 조금 소주 이거 학대 아닌가? 강아지 학대? 알코올. 알코올 중독 만드는 거 어떡하지?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아, 무알코올. 아, 그냥 기분 내려고 이렇게 막 같이 마시는 거구나. 어떻게 오늘 폭탄주. 강아지. 맥주와 소주로 이거는 나로서 세계 최초일 것 같아. 소맥을 생각했어. 아, 웃기다. 이건 뭐지? 오! 놀라운 거 발견했어. 이거 열어봤나? 목표 닭발. 강아지요? 진짜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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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어. 어머, 어, 나도 먹고 싶다. 강아지가 먹는 그 맛? 진짜 닭발.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닭발. 이거에는 딱 이거잖아. 사람 먹는 닭발 같아요? 어, 진짜 닭발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지금. 육포 같아요? 육포? 그 맛이 자세히 약간 그러니까 약간 개껌 맛? 그러니까 약간 개껌 맛? 왠지 먹어봤을 것 같아.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 떡볶이 만들 거예요. 뭐야, 떡볶이? 강아지 떡볶이 먹어요? 아, 진짜 사람이 먹는 떡볶이는 아니고 천연 재료로 내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떡볶이예요. 들어가는 게 거의 이제 호텔급이죠. 아, 진짜? 천연 정말 좋은 재료들? 이제 떡볶이 육수를 만들 거예요. 토마토 즙 낸 거거든요. 게르마늄 물까지 넣어가지고. 게르마늄이요? 네, 닭곰탕. 양배추랑 이유식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익힐 거예요. 색감을 이걸 두 가지로 낼 거거든요. 비트가루랑 단호박가루예요. 와, 내가 먹을 거니까 많이 맵게 해야죠. 저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가루랑 비트가루. 비트가루로 색깔을 냈어요. 이 정도의 떡볶이집에서 파는 거면 이거는 거의 응급실 떡볶이인데. 그죠? 이제 떡볶이 떡이랑 어묵 넣고. 야, 근데 진짜 똑같이 어묵이랑 만들어 놨다. 어묵도? 음식 요리인데요? 아니, 진짜 떡볶이 같아. 음식점에서 아니, 저 빨간 거는 무슨 맛이야? 저 진짜 강아지들 먹는 거 보고 싶다. 어우, 웬일이야. 생일상이다, 진짜. 아, 근데 걔 음식 보고 이렇게 배가 고파 보이는지 처음이네. 진짜 맛있어. 자꾸 침을 삼키네. 일단 치킨 떡볶이 시킬까요? 피크닉 세트. 네네. 이거 정말 진짜. 맛을 살짝.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발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먹는다, 먹는다. 괜찮아요. 네, 비트가 많이 들어와서.
좀 없어요. 아니 안 됐구나. 되게 신맛도 맵네. 소금 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또 치킨은 이렇게 들고. 진짜 맛있어. 뼈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무슨 맛이야? 아 좀 궁금하다. 완전 순살배기 따뜻하듯. 근데 왜 맛이 별로인가 봐. 소금이 필요하지 이제.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근데 왜 똑같은 맛이 나지?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거 있더라고.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배신감. 소금의 큰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염분에. 아 목 말라. 어? 못 맥히는데. 아 이거 딱. 먹어보려고? 와 치맥. 치맥 치맥. 아 드세요. 저 오늘 알콜 방송. 허락하셔가지고 네 음주 무알콜 음주 방송이죠? 무알콜 방송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눈 봐 눈 봐. 아. 와 완샷이다. 목맥주. 씨에프 같네 약간. 목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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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구 너무 노리신다 방구. 네. 목맥주. 목맥주. 아 올라온다. 주의. 지나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상해. 제가 뭐 태어나서 사실은 처음 형용할 수 없는 맛?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맛이구나. 아, 오늘 좀 많이 달리시네요. 네, 뽕은 나온다. 뽕은 나와. 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아, 누나 술 한잔 했다. 개치 개치. 오늘 무알콜 방송했네요. 무알콜 방송.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들한테 먹여볼까요? 그래, 그래. 잘 먹는지.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푸야, 바니? 어? 안녕? 어? 어? 어 뭐야? 어, 어머, 걔네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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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까 그 패스지 아, 그래? 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땅콩하고 크림이었는데? 안녕? 얘들아, 이리와. 아이, 맛있다. 땅콩이, 크림이. 근데 나 실컷 친해진 건가? 어, 똑같아. 이름이 뭐예요? 얘는 바니고 얘는 푸예요. 푸? 바니? 바니? 저렇게 똑같이 비숑하고 그 푸들 아이더라고요. 아, 다른 애들이야 지금? 네, 달라요, 달라요. 오, 네. 아, 난 걔네들인 줄 알았어. 땅콩이 그림인가? 어머, 웬일이야. 바니? 먹을 거다. 자, 앉아. 푸, 앉아. 바니? 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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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게 패시티를 해서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네. 자, 내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게. 자, 먹어보살. 먹어보게. 어, 잘 먹더라고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줬을 때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잘 먹으니까. 엄청 잘 먹는다. 얼굴 봐. 다 먹었어. 귀여워. 그래도 이거 너무 과식하면 안 돼. 아무리 맛있어도 과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아, 저 얼마예요? 가격이? 궁금해, 맞아. 네, 비쌀 것 같아.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좋은 영양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치킨 앤 무 5,000원. 오? 떡볶이 5,000원, 닭발 5,000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선물용으로. 제가 몰라서 못 사줬지. 알고 나면 막 얘기는 있다고 하면 한번 사줄 그렇죠, 것 같아요. 한번 접할 수 있어요. 한번 정도는 다 먹여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5만 원 안에서 아이들 홈파티 할 수 있는 멤버십. 치킨,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메뉴를 다요? 가능해요? 5만 원 안짜이면 충분해. 연보샤죠, 연보샤. 정말 맛있어요. 저거 꼭 해서 드세요. 맛있겠다. 우와. 우와. 저거 지금 빨리 감기한 거 아니죠? 해체, 해체하는 걸 배웠어. 머리 있어. 오, 대가리가
꺾거든. 안녕하십니까? 해주! 저는 요리에 뭔가 일가견이 있죠. 아, 이게 안 되는 거지. 손하고 떨어져서 손이 뒷걸음질.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저 호랑이네, 너 요리 호랑이구나, 너. 댓글 걸지 마. 여기 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야. 간을 봐야지. 즐겨봐. 이 채널.